딱따구리. 요즘 강원도의 실정을 비판하는 딱따구리 글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의 실정 중에 하나를 좋아보겠습니다. 바로 강원 상품권입니다. 강원 상품권은 지난 2016년 말부터 발행됐습니다. 강원도 자본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우리 돈이 지역에 돌게끔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반대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상품권을 강원도가 발주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제공한다고 해서 반발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최문순 지사는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830억 원어치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액은 569억 원에 그쳤다 이겁니다. 더 웃기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569억 원의 판매액 가운데 자그마치 469억 원은 강원도가 비상경제 운영을 위해서 사들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의 봉급으로 제공된 겁니다. 그동안 강원 상품권 운영비로 37억 원을 썼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강원도는 23% 수준인 사용처를 늘리고 내년엔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하면 나아질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가 이 지경에서 강원도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강원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쯤 되면 실패를 인정하고 피 같은 세금 그만 낭비하고 강원 상품권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흔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항상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아웅다웅 다투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큰 환경이나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이 다르다 보니 어차피 갈등과 대립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갈등과 이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차선의 선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춘천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혼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남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이라도 상대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고 결국 목숨까지 해쳤다면 참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같이 살겠다고 집 장만하고 혼수 장만을 논의하는 사이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아 죽겠어서 하는 결혼도 서로의 모순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는데 처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어느 누구라고도 둘이 함께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차적인 문제로 걸려 넘어질 수준이라면 남의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아예 혼자 사는 게 맞습니다.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는 식이어선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자 이 말입니다. 딱딱 올렸습니다.